안녕하세요, 김선지입니다. 저 오늘은 부안에 있는 노을숲 캠핑장에 왔습니다. 오늘도 캠빌 A형 텐트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 한번 해볼게요. 아베나키 갈색 테이블이 너무 예쁘긴 한데 부피가 너무 커요. 트렁크 거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라 얘를 먼저 빼야 텐트를 뺄 수 있어요. 자 모형 풀 때 설치하고 후크를 아래쪽부터 이렇게 끼워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맨 위쪽 후크 끼울 때 텐션 때문에 잘 안 끼워져서 고생을 하는데, 댓글에 위쪽부터 꽂으면 어떨까요? 라고 달아주셨더라고요. 그 생각을 왜 못했지? 그래서 오늘은 위쪽 먼저 꽂아보도록 할게요. 왠지 잘 될 것 같아. 느낌이 좋아. 안 돼. 폴대를 맨 아래 동그란 버클에 껴놓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하시던데? 여기를 눌러가지고. 됐어. 대박. 바로 됐어. 여러분, 제가 깜빡하고 이 우레탄 창을 안 올렸거든요. 이것까지 다시 올려줄게요. 방금 하늘 사진 찍다가 잠깐 흠칫한 게 아직 매미 소리가 들려요. 저번 영상 마지막에 과연 다음 캠핑에도 매미 소리가 들릴까 이런 자막을 썼거든요. 근데 아직도 들려. 소름. 아직 여름인가 봐. 우레탄 창이 텐트 앞뒤 말고도 출입문에도 달 수 있거든요. 출입문 쪽 우레탄 창도 가지고 왔어요. 바람 때문에 철수 영상 찍은 날 우레탄 창이 백화현상이 심하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신나를 사서 발라볼까 하다가 집에서 바르기에는 약품 냄새 때문에 신나로 안 하고 드라이기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쐬주면 백화현상이 사라져요. 완전 신기해. 문 쪽도 백화현상이 심하길래 해왔습니다. 깨끗하게 그쵸? 완전 하얗게 껴있었거든요. 이쪽에 자크가 있어서 달 수 있나 봐요. 오늘도 에어매트를 깔 건데 저번에는 이쪽에 이렇게 깔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뒤로 가로로 깔아볼게요. 기대 있을 수 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쿠팡에서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드림캐쳐. 너무 이쁘죠? 이거 텐트에 달아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가지고 하나 사왔어요. 작은 전구들도 달려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와요. 지금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든다. 어디에 걸까? 지금 후보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죠. 대박. 그리고 이것도 쿠팡에서 샀거든요. 드림캐쳐 동그란 부분에 얘를 넝쿨처럼 말면 이쁠 것 같아서 샀는데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상세 설명 같은 거를 잘 안 보고 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1.8m였어. 목도리 쌉 가능. 더 어이없는 건 이게 두 개가 더 있어요. 혹시 캠핑장에서 저를 만나셨는데 이게 필요하다 하시면 하나 달라고 하세요.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키니까 잘라서 쓸게요. 내가 생각한 그런 그림이 아닌데. 아, 팔 아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다이소 가을 신상 나왔잖아요. 가서 사왔어요. 아직 단풍이 들려면 멀긴 했는데 기왕 산 거 뽕 뽑으려고 미리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호박, 잎사귀 이런 게 개별로 들어있어요. 솔방울도 있어요. 벼도 있고요. 꽃도 있습니다. 엄청 큰 벌이 들어왔어. 오. 제가 강이랑 다닐 때 캠핑 스타일은 약간 빨리빨리 간편한 이런 거를 선호했는데 강이 없이 혼자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일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귀여운 것들 보이면 이렇게 사고 그러고 있어요. 진짜 이쁘죠? 우와. 제가 어디서 뭘 하나 봐왔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고리를 걸고 아닌가? 제가 캠핑장 막 도착해서 피칭하기 전에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플러포를 샀었거든요. 근데 깜빡해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어놓긴 했는데 다 녹았어요. 주스 됐어. 목말랐는데 잘 됐다.
이게 복숭아 맛이더라고요. 약간 슬러시 같이 됐어요. 완전 슬러시. 지금 먹고 싶어가지고 이러기만 하고 안 와요. 어? 고민 중이야. 혼자 말하고 있어 저기서. 누나 이거 맛있어. 어? 맛있네 이거. 어? 괜찮아 누나. 이거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건데 그것도 몰라? 짜놓기 한번 봐봐. 이거 맛있는 건데. 차에서 강이 물꿀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추로 짜가지고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와. 무섭나 봐. 이쁜아 더 줄까? 뭐 이거? 제가 맛있는 거 주는 걸 알았는지 좀 다가왔어요. 귀여워. 아이 예뻐. 그냥 담아줘야 될 것 같아요. 맛있어? 와 귀여워. 아 귀여워. 완전 똑같이 생겼죠? 오늘 곱창 가지고 왔거든요. 텐트 안에서 굽기에는 기름이 너무 많이 튈 것 같아서 밖에서 구워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둠 세트를 사왔는데 모둠 세트에는 대창이 들어가 있거든요. 두 줄이 들어가 있는데 대창을 여러 번 먹어본 결과 그렇게 막 제 입맛에 맞지 않아가지고 아쉬울까봐 그냥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우리들이 한번 미끄러져가지고 퍼줬거든요. 방금 또 그래가지고 얘를 빼고 바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텐트 안에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완전 곱창집에서 파는 소스 같아요. 미쳤어, 너무 맛있어. 아, 맞아. 다이소에서 이것도 사왔어요. 컵 올려놓는 거. 부추랑 먹어볼게요. 곱창을 한 줄로 쭉 먹고 싶어서 일부러 안 잘랐어요. 대창 먹어볼게요. 좀 태워 먹었어. 맛있다. 맛있어. 오늘도 제가 전세캠이거든요? 저기 불빛이 있어. 뭐지? 말소리가 들리네? 제가 사장님도 그냥 퇴근하시라고 해가지고 이 캠핑장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누가 또 왔나? 이쪽이 A사이트고 제가 본 불빛은 저기였어요. 캠핑장에서 들리던 소리가 아니었나봐요. 좀 멀리서 말하는 게 여기까지 들렸나봐. 강이야. 전화 깼어? 귀여워, 어떡해. 강아. 강이야. 누구야, 강아? 누구야, 누구야? 강아! 보는데? 강이 안녕! 강이 안녕! 잔다, 자, 강이. 침대를 이 뒤에 두니까 기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세팅이 더 마음에 들어. 이제 안 도망가네. 변산반도에 격포항이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차 타고 10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늘 퇴시라고 한번 가보려고요. 제가 전기장판을 안 깔았거든요. 근데 쌀쌀해서 이불을 덮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고 왔습니다. 막걸리 국자거든요. 근데 이걸로 물 먹으면 약간 약순물 먹는 것 같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은 카레 먹을 거예요. 사실 제가 당근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색감 살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양 낼 수 있는 틀 같은 거거든요. 이걸로 당근이랑 감자 모양 내서 넣으려고요. 썩었나? 이거 썩은 거예요? 오, 이건 감자는 잘 된다. 짠, 귀여워. 귀여워, 어떡해. 뭔가 얘도 전분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서 물에 좀 담가 놓으려고요. 어제 먹었던 곱창 기름이 엄청나요. 밖에서 먹길 잘했어요. 지금 해가 뒤쪽에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텐트 안에 앉아있으면 뒤쪽이 햇빛이 직방이라 여기 앞으로 나왔어요. 캐노피랑 쳐놔서 그런지 그늘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어제 고양이들이 물이랑 다 먹어놨더라고요. 아, 근데 돼지고기 줘도 되나? 지금 걔네가 가족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가장 작은 애가 뭘 줘도 쬐깐해가지고 못 얻어먹어요. 생으로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익혀서는 줘도 된대요. 삶아서 줘야겠다. 근데 안 보이네? 고기를 좀 잘게 잘라 놓으려고요. 근데 고양이들이 안 보여. 이제 제 카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4인분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1인분만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 당근 모양 낸 거는 안 넣고 이따 카레 데코할 때 쓰려고 남겨놨어요. 다진 당근만 넣었습니다. 카레가 다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마침 이소가스가 끝났어요. 완벽했다. 여기에 밥을 넣어가지고 토끼
모양 밥을 만들 수 있어요. 카레 먹을 때 이거 하면 귀여울 것 같아서 얘도 쿠팡에서 같이 사왔습니다. 이게 애기들용이라 토끼를 두 마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딱 햇반 한 개의 분량이 나와요. 두 마리니까 옆으로. 안 돼. 오, 됐다. 아, 안 된다. 치즈 이런 걸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왕 만든 거 완성해 시켜가지고 먹어볼게요. 응?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는 이제 퇴실 준비를 할 건데요. 카메라를 이쪽에 놔두고 퇴실할 때 정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 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리 다 했고요. 완전 속았습니다. 가을 아니에요. 여름이에요. 진짜 너무 더웠어. 아, 나 36도일 때 어떻게 캠핑 했을까. 아, 그리고 이 캠핑장 에어컨이랑 팬이터? 난로? 이렇게 대여도 되나봐요. 저 에어컨 대여되는 캠핑장은 처음 보거든요. 혹시 오시면 에어컨 대여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아, 나 맞아, 바다 가야 되지. 그럼 이따 바다에서 봬요. 저 인어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요. 읽어봐야겠어.
노을 공주? 노을 공주래요. 노을 공주 같은데? 고동.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없고 해수욕 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물이 엄청 깨끗해요. 와, 여기 수영하러 오고 싶다. 물고기 보이세요? 물고기도 엄청 많아요. 저기도 엄청 많고,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는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강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